이 냉한 날또 모기는 친절히 밤새 찾아와서 사방에 온몸을 물면서 제가 신경이 살아있음을 내 총만 인지하게 해주는 아주 친절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조금 따뜻해지니까 다시 모기도 온것 11층까지 올라가는 그 의지 때문에라도 그냥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대단한 의지죠. 아시람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11층인데도 모기가 있어요? 네.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따라 올라오면 쉽게도 하고 옷에 묻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가 찡찡하죠. 자, 오늘 주제는 좀 재밌기도 해요. 이게 이제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회계를 나가서 어제 이제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 한세 분하고 같이 그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마 저는 이제 그걸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이긴 하겠네요. 보통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념을 깨고 습관을 벗어나서 나갈 때 짜증을 내요. 화도 나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막 실망도 하고요. 근데 그때 봐야 될건 나의 프라이드, 게으름, 나의 스페셜리즘,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이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벽 안에서 나가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선생님이 아, 이거 아시람 선생님은 그냥 대충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지. 이거 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못 본다고 내 수준에는 이거 안 맞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지금 가지 말라고 앉아있으라고. 앉아서 내 눈을 똑똑히 보라고. 그리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순간 찾아오는 건 뭐냐면, 주저앉고 싶은 게으름이랑 아시람 선생님이 그냥 대충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예를 들면 회계를 박상구라고 그 김어준의 월간 김어준에 나오시는 철학 교수가 계세요. 전남대인가 전북대인가 그 독일에서 하에 오신 석학이시더라고요. 그분은 헤겔이 세상 어렵다. 칸트? 아이고 걷다 대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칸트는 정말 모르고 넘어가도 돼요. 그냥 아 이런 얘기를 했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아시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헤겔이 왜 어렵냐면요. 불교의 이론이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현상학, 호설의 현상학도 연결이 될뿐 아니라 해부학까지 들어와요. 그럼 멜로봉띠의 그 신체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윤리와 도덕, 참과 참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철학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 도덕이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리 도덕적인 내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도 해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해결책을 딱 보면 와우 이건 뭐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보면서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그냥 읽으면서 고민도 없고 내 생각을 깨려는 어떤 노력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고 이러면서 철학책을 보는 건 완벽히 시간 낭비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라 한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화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그냥 대충 흘러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시간 낭비할 거면
그렇게 읽을 거면 왜 읽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 생각을 부수고 내 심장에 있는 감정을 부수고 그렇게 부수고 부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철학책을 본다는 건 내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대단하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나의 왜곡된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이렇게 보는 면이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철학책을 볼 때는 내 프라이드와 스페셜리즘, 완벽주의, 그리고 게으름,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면서 그 복잡다단한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고 신성함의 잣대로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철학책을 보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정답은 없겠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런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부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을 만드는 그게 인문학이 아닐까. 그게 정말 진정한 요가의 인문학의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못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면서 꽤 많은 분들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책을 같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실 때도 그렇게 이 마음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은 그 포켓2가 멈추질 않아서 아마 포켓2도 길게 나가게 될 것 같네요. 이게 원래 멈춰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오쇼의 잠자감이 내용 중에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의식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추한 사람은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라는 내용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그 책의 113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추한 여인은 언제나 자신의 추한 면을 감추려고 늘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 적어도 화장품으로, 옷으로, 장식으로 추함을 가리려고 한다. 어떻게든 못생긴 면을 가리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서 반대의 것을 만들려고 한다. 아름다운 여인은 걱정이 없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식하지도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의식하는 순간 추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당신의 에고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대는 열등한 것이다. 그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된다. 어떻게 속이는가?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열등하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